3.3 제곱미터.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각종 부동산, 그리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만나는 그게 어찌 되는겨? 실펜수가 어찌 되는겨? 라는 말도 요즘은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개념은 평이라고 했을 때 사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제 매팽이 매팽이다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122제곱미터. 36평이죠. 191제곱미터. 57평이네요. 깜짝 놀라셨죠? 흡사 저와 같은 학교를 나오셨거나 학창시절에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저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수리 영역 17점을 맞은 적이 있는, 제가 이렇게 쉽게 평수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건 저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꿀팁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이냐? 122제곱미터를 몇 평이냐? 굉장히 헷갈립니다. 122가 어떻게 계산을 하노? 과감하게 뒤에 2을 빼버려. 여기다가 무조건 3을 곱합니다. 2, 3은 6, 3, 1은 3. 36평이 되는 겁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44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끝을 빼. 14 곱하기 3, 4, 32. 4, 1, 3, 3, 42. 42평이라. 나도 살고 싶어, 이런 집에. 근데 178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끝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끝자리가 5 이상이죠. 5 이상 8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올림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몇 점이니까? 17을 반올림하면 18 아닙니까? 3이 24, 2 해가지고 1, 3은 3. 54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위한 방송 아닙니다. 어른, 아이, 모두가 집을 구할 때, 사야 될 때, 이사해야 될 때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꿀팁! 곱하기 3 대신에 마지막에 5 이상은 반올림. 아시겠죠? 꿀팁 성공. 참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볼 생각을 하는지. 자,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시는 초 그리고 라이터를 이용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뚜껑. 뚜껑을 열어서 살짝 그을립니다. 요거는 그다지 위험하진 않지만 불 붙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아 이게 약간 녹는 느낌이 나요. 역시 가까이 되니까. 자, 요렇게 뚫어줬죠? 요걸 바로 꺼내십시오. 꺼내신 상태에서 요 부분, 요 촌멍에 녹은 것 같은 요 부분만 잘라냅니다. 샷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좀 그렇네요. 네. 자, 이게 내려오는 게 좀 오래 걸리네. 일단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티쉐들이 위에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상했다 하실 때는 파티쉐처럼. 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짤주머니 대용으로. 여행 시에도 조금만 소량 담아가고 싶다, 그때 짜고 싶다고 하실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공! 두 번째 꿀팁! 괴한에게 묶였을 때 풀이 나오는 방법! 18만 views. Oh my gosh. It actually... 이게 근데 풀린다는 게 저는 이제 보긴 했지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 어머. 아, 이렇게 팬분이신 건 알겠는데.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아,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배워놔야 되는 꿀팁이겠죠? 꿀팁 동영상에서는 올린 다음에 내려치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손이 묶였을 때 과연 풀리는가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언니!
위급한 상황에는 이런 것만 기억나면 진짜 유용하거든요. 다섯 명이 동시에 묶일 건데요. 아, 건장합니다. 돈독하네요, 서로를 묶어주는. 내가 돌릴게, 직접. 내가 돌릴게. 자,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다섯 명이 갇혔습니다. 정말 서로를 풀어주면. 서로를 풀어주다니. 아, 이렇게 묶였으면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네요. 하지만 서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와줘요! 야, 너 풀었어, 우리 좀 풀어줘! 아깐 됐는데 왜 안 되지? 금방 어떻게 풀었어요? 밖으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나 안 돼, 우리 둘이 진짜. 나 아까 됐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푼 거야? 꿀팁을 검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처음에 분명히 풀었는데 저 지금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꼭 풀어서 여러분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든 꿀팁이 검증되는 그날까지 남미태는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미태 다음 주에 만나요.